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7월. 어느덧 수능은 12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여러분들 근데 뭐 아직도 120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뭐 125일 이렇게 써 놓으면 긴장도 안 돼. 이 뒤에 한 5자 정도 지워줘야 12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반기 시즌 정말 중요한데 전반기 때 제가 1년 커리큘럼 알려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어떤 강의들이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만나보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맨날 저렇게 나오고 싶어 하는 거 병이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지금 하반기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전반기 때 기억나나요? 잘생긴 윤리, 잘생긴 개념 이야기했더니 어디가 잘생겼냐?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생겼다. 뭐가 잘생겼다는 거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유튜브에다 그 해명 강의까지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생긴 웰메이드 윤리라는 뜻으로 웰메이드 생윤, 웰메이드 윤리와 사상 이란 개념으로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일간에서는 또뭐 일부 뭐 노이즈 마케팅을 유도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공교육에 11년 동안 몸담고 있고 지금도 공교육 사이트에서도 강의하고 있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속이고 여러분한테 내가 뭐 잘못된 이야기라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정성 있는 강의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김종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강의. 최고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강사로서 하반기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우리 전반기 잘생긴 리로 개념 생윤 윤사 정리했죠. 두 번째 잘 노는 기출 이거 핵심이라서 핵심 이거 아직도 질문 많이 하시던데 기출 문제 그냥 푸는 거 아니고 어떻게 기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기출 문제를 토대로 어떻게 문항들이 출제가 될수 있는지 그 예상 포인트 짚는데 예상 포인트 문제 푸는 건 집에서 하세요 여러분들. 왜 인강을 듣겠어? 인강 듣는 거 정말 대단한 거야. 응? 인강을 스스로 완강했다? 나 진짜 박수 쳐준다니까 맨날 수강기 보면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인강은 여러분들 현장 강의보다 완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지금 메가 안에서만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여기 이어서 세미파이널 윤리와 생윤 윤사생윤 아직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윤사생윤 지금 3회분 모의고사 이미 나갔어요. 정말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지엽적이고 정말 막 치사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토대로 이건 정말 막 통숭 추접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평가원스러운 고급적인 문항으로 만들어진 게 3회 세미파이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여러분들 시작 잡으실 때 여기 평가원 모의고사 한번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잘잘잘 완벽 정리가 하반기 핵심 커리큘럼의 거의 시작 단계죠. 수특 분석, 이 가운데 수특 분석이 있는데 수능 특강 분석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잘자자 완벽 정리. 그래서 여기는 3회분 평가원 모의고사 이미 나가 있고 해설 강의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 두 번째 잘자자 완벽 정리 강의는 생윤 윤사. 여기도 생윤 윤사 똑같아요. 생윤 윤사 둘다 수특, 수완, 기출 문제 핵심 내용들, 앞으로 출제 예상거리, OX 그리고 변형 문항까지 마무리 완벽히 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나면 파이널 모의고사가 10회분 제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세미파이널과 수특 분석이 7, 8월에 이미 5, 6월에 개강했지만 7월과 8월에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강좌예요. 나는 지금 수능 특강 좀 불안하다. 현역인데 아니면 연수생인데 이번에 수특 못본것 같아. 그러면 이 강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3회 제공은 세미파이널 강좌고요. 그다음 수특 분석은 생윤 윤사 둘다 수능 특강의 주요 내용 자료 모든 것을 점검해 주는 강의에 해당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난 시간이 늦었다. 이미 9월 달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빨리 이제 생윤 마무리해야 되는데 수시 모집 확인하다가 현역분들 그러잖아. 응? 수시 모집 확인하다가 붙을 거야. 6장 중에 한 장은 내 거다. 너의 것이 아니었지. 남의 것. 그 학교에서 맨날 막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합격 불합격 불합격 꽉 친구들 옆에서 막 친구들은 좋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9시월 되면 그때도 이거 들으세요. 잘자자 완벽정리. 그래서 윤사 생윤 둘다 주요 내용 빈칸 채우기 OX 심화중인 내용으로 20강 내에 총 7주로 들어갈 겁니다. 고난도로서 마무리 확실히 시켜준 다음에 이게 7, 8, 9월달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9시월이 되면 생윤 윤사 둘다100% 약속드립니다. 10회 모의고사 나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디에서 보지도 못했던 새롭게 1년 동안 저희 연구실에서 1년 동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어디 뭐 기출문제 변형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아예 원전에 파악해서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로 10회 모의고사 만들었습니다. 생윤 10회, 윤사 10회. 그래서 하반기 커리큘럼을 위해 몇년 동안 연구했던 강사답게 그 내용을 올해 1년 동안 보다 더 지엽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았던 시간 가지고 다가갈 테니까
수특 안 보신 분들은 수특 분석. 아직 나는 좀 모의고사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3회 세미파이널 평가 모의고사. 이거 두 가지는 이미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중순에 개강하는 잘자잘 완벽정리 생윤 윤사. 그리고 마지막 9월 달에 여러분들을 위한 10회 모의고사 선물과도 같은 모의고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커리큘럼으로 수능의 그날 여러분 분명히 제 강의 잘 들어온 여러분들, 하반기 커리큘럼 이 영상까지 본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앉아서 다 말려준다니까 이렇게. 진짜 그게 아니면 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맞아, 이거 김죽 선생님이 이걸 했어. 이게 정답이라고 했어.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들을 지켜보았고,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봤던 강사처럼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시간에도 100일 지나고 90일 지나고 80일 지나고 70일 지나고 50일 되면 정말 긴장된다고. 정말 긴장돼. 특히 N수생분들. 마음이 아프죠. 알고 있는 고통. 수능 교실의 그 현장의 고통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마지막 순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올해 첫 번째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면서, 기일을 지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7월 달. 그렇지만 그 아픔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겨내고 다시 여기 설수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커리큘럼 때 말씀드렸죠. 제 목걸이,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유품의 목걸이 항상 간직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생각하며, 내 부모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강의 전해드리겠다라고 했던 약속 하반기까지 꼭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강의 세미파이널, 기존에 있었던 수특 분석, 잘자잘 완벽정리, 파이널 모의고사로 수능의 꽃길 만점 가시길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강사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